컴퓨터공학과에는 세 가지 타입의 학생이 있습니다. 개발을 잘하고 좋아하는 개발자 타입,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가 타입, 그리고 프로그래밍 포기자 타입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타입이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프로그래밍 포기자 타입이었었는데요. 개발자를 위한 행사에서 개발자분들 모시고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개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과목들은 좀 어떻게든 피해 다니려고 했었고요. 팀 프로젝트 하잖아요. 팀 프로젝트를 하면 그 발표만 도맡아서 하고는 했었습니다. 김앤손이라는 유튜버 혹시 아시나요? 왼손 코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네. 파이썬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요. 최근에는 한빛 미디어 거기에서 한입에 쏙 파이썬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제가 이분 굉장히 팬인데 그 파이썬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라서 국내 유튜버 중에서 아마 1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영상 몇 개 좀 보실까요? 여기에 플러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분들을 위해 맨날로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김앤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로그래밍을 싫어하던 프로그래밍 포기자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관련 이제 강의를 하고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책까지 쓰게 되었을까요? 이런저런 고민이 많던 제 대학교 4학년 때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저는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열린 강습소라는 건데요. 후배들을 모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 후배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요. 근데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니까 이제 열린 강습소를 계속하기가 이제 힘들어진 거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요. 그래서 제 눈을 유튜브로 돌렸습니다. 구독자 100명을 만드는 게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예, 이쪽 유튜버 업계에서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초반 6개월 동안은 거의 제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저랑 시청자 한 명이랑 단 둘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 적도 있었었고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이제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출판사에서 한 군데 두 군데씩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연락이 온 출판사의 개수가 10군데가 넘었을 때 이제 한번 책을 써보자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책이 나오기까지 정확히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은 퇴근하고 나서 주말 동안 거의 제 시간 없이 새벽까지 책에 거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썬 책이 한 권 나오게 되죠. 지금 왼손 코딩 채널은 구독자 2만 명 그리고 누적 조회수 100만을 가지고 있고요. 가끔씩 저를 알아보시고 팬이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세요.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책까지 썼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하다 보니라는 말에는 하다라는 동사가 포함이 돼 있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은 뭔가요? 혹시 일상에 치여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럼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 자기 전에 다 핸드폰 보시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도 있고 하루에 10분만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까지 준비했던 발표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화요일 날 결국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5kg 빠졌는데요.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죠.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